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역시 여신 교수님답게 뭔가 출중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쇼스트과 학생들이 쇼스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의견을 내줬어요. 네.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쇼스트란 무엇인가는 뭘까요? 일단 쇼페호스트 또는 쇼스트라는 네. 네,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일단 방송을 진행하는 방송인이자 네. 쇼핑 분야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쇼핑 전문가. 이 두 가지를 결합한 것이 쇼호스트라고 할 수가 있죠. 쇼호스트가 나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서울종합예술학교 저희 과에 오시고요. 네.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몸 쇼핑 전반에 대한 기초 지식뿐만이 아니라 네. 예, 혼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좀 기르시고 그래서 얼만큼 노력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을 한다면 꼭 이룰 수 있는 꿈이 바로 쇼호스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단 쇼호스트에 대한 꿈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일단 많은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도전하시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느샌가 그 쇼호스트가 여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노력하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화이팅!